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북 진퇴 양난과 촛불 시민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코로나 피해 상황, 개판 5분 전인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황당한지 세계인들은 똑똑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미 제국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미 패권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지켜보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중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또 하나의 의존적인 태도입니다. 사대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야 합니다. 사실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동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남한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제재 압박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략에는 한치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바이든이 동맹을 중시한다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란 이름 아래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미 국익을 챙길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동맹을 억박질러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군산복합체라는 미국 주류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미국 전략 변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CIA, 국가안전보장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를 기초로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외교정책을 결정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 국무부의 실무 라인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그 아래 한국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 간섭 정책 수립에 싱크탱크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록펠러 재단,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미국 안보위원회, 미국 민주주의 재단, 프리덤 하우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재단 등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국적 기업 형태의 미 독점 자본, 이민자 조직, 망명자 조직들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조야의 집단들이 거의 모두 미 군산복합체의 검은 소나기 위에 있습니다. 이들 외교 전문가들이 바이든에게 북한이 전략적 양보를 할 때까지 충분히 압박한 이후에 협상에 나서도록 조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보다 제재 압박과 대화 개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이든은 대북한 정책에서 진퇴 양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북이 미국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고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공격하거나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열전의 부담을 갖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 때문입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보았듯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탄두 ICBM까지 보유하고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깝고 친한 북한이 미국 편에 줄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핑퐁 외교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도 했던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했던 그런 전략이 한반도에 적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결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북을 제재 압박할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남북관계 발전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의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결단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의 자주, 자립, 자위, 자존 구조가 탄탄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체제를 와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 교류 금지를 중국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경제 위기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여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계속 유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의 자위적 무장력만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바뀌어 이 지루한 한반도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남한 촛불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대미 자주화 국민운동,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남북 공조 우선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대북 전략, 한반도 정책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시민 여러분, 바이든이 트럼프의 불복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취임할 경우에 6월까지 한반도 담당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3월 말 한미 군사연습을 만일 재개한다면 한반도 분위기는 긴장과 대립으로 격화되리라고 보입니다. 바이든이 한미 군사연습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선제적인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격화되겠죠.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조중동, 국민의힘 좋아할 것입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도 민주평화 세력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 운전자로서 핵 감축을 전제하면 대화하겠다고 언급한 바이든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주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으로 하면서 북미 대화를 주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촛불 시민들이 먼저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할까봐 참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 시민들이 미국을 압박 설득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가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전략을 수정하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주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외자규제, 중소상공인 지원 이런 경제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대개혁 없이는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대개혁은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을 통해서 원료, 시장, 자본, 기술, 경제 기본 구성 요소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후방기지를 구축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벌과 외자의 사보타지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법 개혁이나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계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고 평화협력, 경제개혁, 노동 존중에 높은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노조 운동도 그렇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안에 임단협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밥그릇이 평화번영 통일, 경제대개혁에 있습니다.
노동자 통일운동, 8월 달만 하는 계절적 통일운동, 선봉대만의 통일운동, 정시가 좋을 때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양노총 20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전부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자주평화 통일운동,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운동 같은 이런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운동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